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3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박수했지만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벌써 24년이 지났구나. 젊은 날에 만났던 성도들,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의 그 현장에 잠깐 있어서, 아마 제가 우리 한신교회 와서 처음 우리 아까 일어섰던 그분들을 뵐 때, 그때는 참 젊으셨는데, 그런데 벌써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한신교회 민족 성전이 출범하면서 24년이 지난 오늘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후진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역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을 우상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신 그분들의 절대적인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성경에서 교회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구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시작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출범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출발이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어쩌면 한신교회 1977년 8월 6월 5일 오후 3시 신반포 1차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주표 목사님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한신교회의 출발입니다. 근데 설교에서 참 멋있는 설교 첫 대목이에요. 제가 그 잠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자연도 푸른 생기를 느끼는 이때에 한신교회가 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1차는 강남, 2차는 한국, 3차는 세계로 나아가는 푸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교회는 장림 예배를 어린이 놀이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반포 1차 2동 204호가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 처소입니다. 한신교회 출발은 비좁은 목사님의 방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교회가 서울 성전이 되어서 한신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에 이 아름다운 민족 성전을 지어서 분당 한신교회가 세워져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늘 은혜고 축복인 것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도 잠깐 있었더라고요. 우리 민족 성전이 출발하는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 그날 아마 96년 8월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출발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영상 잠깐만 틀어주십시오. 오늘은 한신교회 제2창립의 날과 같습니다. 한국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한신교회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19년 하나님께서 연분연 부흥케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이 적고 장막터가 협소해서 교회 부흥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분당에 우리의 그 성질의 지경을 넓히셔서 6,500평의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오후 3시에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교회당을 서울교회당이라고 말한다면 그 분당에 세워질 교회는 한국교회의 한신교회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 우리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넓은 대지 위에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센터가 될 것이고 전 세계 21세기를 향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종이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자나깨나 마음속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몸은 약해가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 소원은 들어주지 않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늘 느꼈습니다. 1982년도에 여기 반포에 700평의 땅을 사고 수년 동안 교회 건축을 시도해봤으나 지역 상황에 의해서 불가능해왔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 없는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전 건축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영광의 박수를 좀 우리도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이직표 목사님과 함께했던 장로님들, 함께했던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땅에 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지만 한국민족을 신자화하기를 소망했던 교회 여기에 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비전을 갖고 이 교회를 시작했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하나의 비전과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비전을
함께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젊었던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금은 기력이 쇠해서 교회 겨우 예배 참석할 정도의 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의 헌신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낸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도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96년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2년 후에 1998년 8월 15일에 이 교회에 헌당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어른들을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98년 8월 16일 그 다음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준표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는 서울교회와 여기 있는 분당하신 민족성전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가 있는데 서울에도 할렐루야와 호산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를 분당에 파송해서 아마 초창기에 호산나 찬양대원들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버스 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돼서 여러분 보기에 아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버스를 타고 여기에 두르는 진입도조차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길거리에 버스 주차해놓고 거기서부터 걸어 들어와야 됐습니다. 이 앞에는 다 골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공사가 시작한 다음에는 진흙탕이어서 스스로 걸어오기에는 어려운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에 또한 매여서도 안 됩니다. 제가 언제나 이주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이주표 목사님을 울거먹을 것이냐. 그런데 저는 어쩌면 제가 목회하기 끝날 때까지 아마 저는 이주표 목사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전체를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까지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었기에 저는 여전히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왜 사랑하셨을까? 첫 번째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사역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지만 서울교회 그 좁은 것을 날마다 고쳤습니다.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싸워가면서 고치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성도들이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분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도 먼저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내게 있는가? 내가 오늘 어린애 한 명이라도 정말 내가 그 어린 생명에 대한 고마움이 내게 있는가? 나를 보여주고 나타낼 대상으로 혹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가 단순히 성도 말이 모아지는 것을 꿈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해 자기의 자랑으로 알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적어도 이주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성도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질책하십니다. 때로는 엉뚱한 말씀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성도에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화가 나서 들어가면 첫 번째 목사님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어? 아이고 미안해. 얼마나 마음 아파. 이것이 이중표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했던 철학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그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었던 목회자, 그리고 그것을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에 눈물 뿌려 한국 민족을 신자할 꿈을 가지고 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교회가 출발하기 전 8월 16일 날 국민일보에 이런 기고를 하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한신교회는 팔면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팔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별세의 숫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완성됐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이루어졌습니다. 팔은 또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여덟 식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성전은 이렇게 팔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면이요, 어디를 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서 발표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신자들의 삶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변함없이 진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어디를 보나 똑같은 건물이 보인다. 변함없이 보여지는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설계했다. 팔면을 각기 3개씩 24개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24인의 장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4장루는 마지막 때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의 지붕은 면류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신자들의 염원을 만들어서 팔각교회로 지었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보나 똑같은, 밑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막혀서 그렇지 팔면을 어디서 보나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위에는 면류관으로, 사실은 거기에 언제나 불을 끄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퍼지도록 팔면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등대임을 상징하는 뜻에서 종탑의 팔면은 항상 빛이 밝히도록 건축했다. 교회의 내부 구조는 큰 가정을 의미해서 사실은 처음 지하 사랑방은 사랑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큰 가정이고 여기가 예배를 드리지만 지하에서는 사랑방으로 소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이런 의미가 한신교회 건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냥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던 건물. 그래서 이지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우상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 말씀을 인격화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예배의 축제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립 24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한신교회 비전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가장 먼저 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지표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베르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3년 동안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엘리야, 모세, 여러 가지 말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We, she, eho, Christos. She, eho, Christo, Christos. 이 헬라어는 호우라고 하는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호우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에 얼마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 그 젊은 청년 33살의 나사렛의 청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지 않고는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읽은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대로 반석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분당 한신교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게 이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인간에 의해서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이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신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당 한신교회는 예수님만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출발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존귀한 아버지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의 뜻 아브라함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일컬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배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그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게 제대로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떨어질 때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번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욕망과 욕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지표 목사님이 언제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인간적인 잘못, 그 모든 것을 못 박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그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한 신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즘 가족 간에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우리의 생각들이 기도로 말이 되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것에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입술로 뱉을 때에 고백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늘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하실 때도 중언 못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인생은 주춧돌이 없는 집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간마다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는 냉정하기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며 우리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소 움직이신다. 기도하든 말든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응답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호세의 뜻을 굽히신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위엄과 권능이 가득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것들을 바꿀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신교회 민족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의 세상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사회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과 우리 이윤재 목사님, 또한 그 두 분의 목사님을 돕고 섬겼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한국 민족은 물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